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책에 서문이 빠졌죠. 이거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반드시 맨 앞에다가 끼워 놓으세요. 예, 제가 서문 쓴거 바로 그 다음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 채침이 왜 서집전서를 썼는지. 자, 집전이라 그러면은 모을 집자에다가 전할 전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다 모아서 별도로 또 내가 토를 달아서 전했다. 그래서 채침이 자기가 쓴 주석서를 집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전 또는 뭐 서집전 그러면은 바로 채침의 해설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쓰게 된 동기를 앞에다가 간략하게 상술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 채침이 쓰게 된 동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유학의 사서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자가 맹자로 인하여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맹자로 인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는 뜻은 사서 3경 체계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서 3경 체계를 성리학적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성즉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옛날에 한나라 때나 앞서서도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바로 유학경전 등등등등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요. 보통 그러한 해석들을 뜻과 음을 달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훈곡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르칠 훈자에다가 그다음에 준을 고우자가 되는 거죠. 보통 훈곡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주자가 성리학적 입장으로 훈곡학뿐만 아니라 이뜻 속에는 어떤 의리가 있다. 그죠? 어떤 뜻이 있다. 뜻과 이치가 있다. 그래서 훈고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 모름지기 그래서 이 글을 배우는 사람은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리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리학자들의 대부분의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 대부분은 자, 훈고학입니다. 그런데 자, 의리학이라고 해서 훈고가 없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의리를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뜻에 대한 훈고를 같이 곁들이면서 마지막에 의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죠.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리학적인 해석에 치우치다 보니까 혹간 이 훈고적 방식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까지 공부를 하시면 조금 구별해서 보실 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채침이 나냐? 아까 얘기했듯이 주자가 사서 3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전부다가 자, 훈고와 의리학적 측면에서 같이 전부다가 그저 주석을 다 달아놨는데 마지막에 서경 작업을 하다가 여기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채침의 고은 앞에 그 뭐죠? 그 불림체로 제가 앞에 미리 써놓은 채침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요. 남송의 4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영종입니다. 이 영종 때큰 사화가 일어나요. 영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거기에 연호가 뭐가 되냐면 경원이라고 하는 자, 연호입니다. 이 경원 때 자, 크게 사화가 일어나는데 뭔가 새롭게 일신하고자 그 왕족 세력을 하나를 등용을 해요. 원래 왕족 세력은 절대적으로 재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신으로 불러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참고서 봐서 보자면 조여우라고 하는 그 친척이에요. 이 사람을 자, 재상으로 등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하고 부딪히냐면 거기 한탁주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 정치적 갈등을 겪어요. 이 속에서 결국은 조여우 세력이 죽고, 그러니까 조여우가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면서 누구를 불러들이느냐면은 당대 유명한 성리학자들을 불러들입니다. 바로 그 주희죠. 주자를 경영관의 그 최고위 직으로 경영관으로 불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채침의 아버지인 채원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러들입니다. 그러다가 조여우가 이른바 그 세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가 뭐냐면은 유배를 가요.
유배간 59인인가요? 59인 중에 바로 이 채침의 아버지도 포함되고 주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다가 주자는 몇 년 뒤에 죽고 이때 채원정이 그 유배를 가는데 옛날에 유배 갔는데 가족들을 좀 데려가죠. 그래서 아들도 같이 갑니다. 이 채침이 같이 가요. 그때 어떻게 가느냐. 삼천리길을 짚신 신고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치가 꼴보기 싫은지 가가지고는 두 부자가 두문불출했다는 거죠. 문 걸어 잠그고 아예 세상하고 접속도 안 하고 오로지 공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채침에 이제 학문이 제법 높기 때문에 그 유배간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리켰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유배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채침이 그 운구를 해서 동네로 들어오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3년상 치르고는 아예 저 구봉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거를 하면서 오로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후학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즈음의 주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 내가 아무래도 곧 죽을 것 같다. 네가 나머지 그저 네가 저기 이 서경에 주석을 달아라라고 해서 스승이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침은 일찍이 주자한테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오다가 결국 가장 그 제자들 가운데 탁월한 이 채침에게 명해서 바로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돌아간 지 한 10년 만인가에 그 주석을 완성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간략하게 나온 것이 그 서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경원 김희년 동해, 김희동해, 그냥 경원이다 그러면은 그 사대왕린 영종의 연호예요. 그 경원 김희년에, 김희년 겨울에 선생인 문공이, 선생이다 그러면은 채침, 그저 채침의 선생인 문공, 그러니까 주자의 시호입니다. 그 시자 오타났죠? 해석에. 시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주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황제가 연호를 내리는 것이 자 문으로서 크게 세상을 밝혔다. 그래서 문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주자를 주문공, 주문공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선생인 문공이 영침으로 작서 집전하라 하시고 영침이다 그러면 치침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죠.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씁니다. 우리 공자 같은 경우도 군운 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서집전을 지으라 하셨고 하시고 명년에 선생이 몰하시다 다음 해에 선생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우10년에 시극성편하니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야 이렇게 되겠죠. 10년 만에야 비로소 10년 만에야 비로소 성편이니까 편을 다 지었으니 극자는 여기서 능이 그죠 능이 또는 다 극자입니다. 능이 다 지었으니 총 약간 만원이라 대략 한 10,000마디 말이라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00단어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석이 이연제리요. 아 서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쉬울 이자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어찌 쉽게 내가 이것을 그저 이 주석을 달 수 있겠는가. 이걸 해설서를 낼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사망 치천하지 대경대법이 개제에 차서 하니 이제 사망.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죠? 뭐라고 그랬나요? 요순과 하오시 상탕 주나라의 문무. 이거는 반드시 그저 아비와 아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치천하, 천하를 다스린, 그죠?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이, 그죠? 대경대법이 큰 별이와 큰 법이 다 이 글에 실려 있으니, 그죠? 이 책에 실려 있으니 이 천견 박식이 보는 것이 아주 얄팍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아주 얄팍한 거, 그죠? 얕고 얄팍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자가, 천견 박식한 자가 어찌 좋기, 조기 진발 오노리오, 어찌 좋기 그 온호함을 다 바랄 수 있겠는가? 온호하다 그러면은 그 속에 깊이 쌓인, 그저 깊은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호함을 다 바랬겠는가? 차생어 수천, 수천재 지하하여, 천재의 재가 뭔가요?
연사세제 해가지고 연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탁탁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또 수천 년 아래, 그죠? 수천 년 아래라면 수천 년 뒤에 이런 뜻이죠. 수천 년 뒤에 생 태어나서 이욕 강명어 수천 재지 전하니. 또한 또 뭐요? 수천 년 전에 그 앞에 일을 밝게 강하고자 했으니, 그죠? 밝게 강하고자 했으니, 또한 이 난이라, 또한 너무나 어려운지라. 그죠? 나는 지금 수천 년 전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순 시대까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세월이 그만큼 쌓였다라는 의미에서 실을 제자를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글솜씨가 좋다 보면 아 이거 연자를 써야 될지 제자를 쓰는 게 좋겠지 이런 게 나타나겠죠. 연이나 이왕 아니 이제 사망지 치는 번호 도하고. 그러나 자 그렇게 어렵기는 하지만은 내가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에 일을 기록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와 사망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번호 도하고 도의 근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도는 그럼 이제 사망의 도는 어디에다 근본한다? 본어 심하니 마음의 근원하니 마음의 뿌리하니 근원하니 듣기 심즉 도여 치를 고 가득 이연의리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마음을 얻으면 도와 다스림을 진실로 가히 얻어서 말할 수 있으리라. 그쵸? 그 마음이 뭔지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어떻게 할까요? 또 하자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죠. 정일 집중은 요순우 상수지 신법예요. 정일 집중이라고 하는 것 정미롭고 한결같이 하여서 중을 잡는 것은 요인금과 순인금과 우인금이 서로가 준 그죠? 서로가 준 마음의 법이고 신법이고 자, 그 다음에 건중건극은 중을 세우고 극을 세움은 상탕주무상전지 신법예일세라. 상탕님과 상나라의 탕님금과 주나라의 무왕이 서로 전한 신법이기 때문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 이거를 수천 년 전에 앞서 일들을 수천 년 뒤에 밝게 강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정일 집중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자, 도맥에 대해서는 이제 서경 공부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자, 요인금이 자, 순임금한테 자, 선양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어디에도 나오냐면 논어에도 나오죠. 맨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윤직궐중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마음을 잡아라 라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당시가 바로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저기 뭐 대홍수식이라 그랬습니다. 대홍수식에 홍수를 다 정리를 하고 바로 우가 치수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책력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책력은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그 중을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그런데 그래서 이 책력을 기본적으로 음력을 항상 잘 만들어서 자 농사 때를 잃지 말라라는 뜻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자 권좌에 올랐다고 해서 방탕생활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또한 역시 네 마음을 잘 잡아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치수사업이 다 되고 그야말로 이제 그 농경지도 정전법에 의해서 차곡차곡 정리가 다 됐죠. 되면서 자 이른바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사회적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게을러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히려 통치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순임금이 역시 우임금에게 선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가 세 마디를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백성들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인심은 유의하다 그랬습니다. 인심은 오직 그죠?
읽읍시다.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도 권력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구 대통령으로 뽑아놨다 해놓자마자 조금 잘못됐나? 아유, 좀 잘할 줄 알았더니 금세 언제 변할지 몰라요. 선거마다 매우 바뀌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위태롭다. 왜? 항상 백성들이 볼 때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겁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더라. 그러니까 정치 잘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놈의 도라고 하는데 그놈의 도가 보여요. 그죠? 도 분명히 도라는 건 있다. 정치를 하려면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도심이라고 하는 것, 그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유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심은 미미하기 때문에, 에이, 뭐까지 그만 하느님이 봐? 그죠? 뭐 누가 봐? 뭐 귀신이 와서 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네 정성들에 대해 걸 게을리 한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되나? 오직 유정유일이라서, 오직 정미롭고, 오직 정미롭고, 그 다음에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그죠? 유정유일,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뭐 할 수 있다? 윤직궐중하니라 라고 하는 세 마디를 더 붙여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바로 도를 전한 겁니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봐, 요순우가, 그죠? 요순우와 탕과 문무가 서로에게 전한, 그러니까 요순우가 서로에게 전한 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라라고 하는 것.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게 줬다라는 걸 항상 마음에다가 새기고 있거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들은 서로 선양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탕임금과 상나라를 세운 탕임금과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운 사람 무임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건중, 그 다음에 건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글자를 거꾸로 써요. 건중, 자, 건극이라 그랬습니다. 중을 세우고 극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했습니다. 치수 사업을 한 바로 오경대법. 오경대법인데 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자, 오행대법이 되는 거죠. 자, 이에 오행대법을 가지고 치수 사업을 했고,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나중에 서경 주서편이죠. 저 주서편에 뭐에 들어가냐, 홍범이라라고 하는 글의 그 내용이 전합니다. 홍범의 그 내용이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정전법 체계도 완성이 되고, 그죠, 거의 되고, 그 다음에 홍범의 오행의 이치에 따르는, 그죠? 뭐냐면 홍범 오행대법이긴 한데 몇 개가 있냐면 구주라는 겁니다. 아홉 개의 큰 범주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황극이라는 겁니다. 자, 군주가 해야 될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유국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을 세우고 황극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니까, 자, 요게 그 오황극에 해당되는데요. 항상 중을 세우고, 항상 이 중심 극입니다. 극이다 그러면 황극 개념이죠. 바로 임금의 바로 네 자리, 이거를 제대로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순 우 세 사람을 윤직궐중, 정일 집중, 아까 정일, 아까 이거죠. 집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선양하신 분들의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탕과 그 다음에 무라고 한 것은 혁명이 되는 거죠. 자,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주역 택화협계에 대해서, 택화협계 속에서 공자가 탕무혁명을 옹호를 했죠. 그 옹호한 발언이 바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칠형경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생력을 다스려서 때를 밝히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탕무혁명한 두 분들은 물론 앞에 있는 이 신법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뭐냐, 바로 이 중을 잡았고 바로 극을 다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홍범에 나오는 내용이고, 앞에 정일집중이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우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신법의 일세라, 왈덕 또 왈인, 왈경, 왈성은 언수수의 이즉일이니,
자,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말하고 경이라고 말하고 성이라고 말한 것은 말하는 것은 자 어떤 경우는 덕이라 표현하고 어떤 그저 덕치라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인정이라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또 공경하라라고도 표현하고 군주한테 그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라 공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서경을 다 덮고 한마디로 얘기한다 하면은 공경한다 공경경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경을 다 덮고 그러면 성인의 정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덕치가 되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다면은 어진정치가 되고 그분들의 성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이었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은 비록 다르지만은 이치인즉 하나이니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가 위민이죠. 백성들을 위한 정치입니다. 이거이니 무비소이 명차심지 묘해라. 자, 이러한 마음의 신묘함을 밝히는 것이 그죠? 밝히지 이러한 마음의 신묘함을 밝히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말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다. 결국은 다 백성들을 위민 사상이 되고 민본 그죠? 백성들이 근본이라라고 하는 민본 사상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어언천적 엄기심지소자출이요 그죠? 하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마음에 그죠? 그 마음이 소자출하면 붙어 나오는 것을 그죠? 붙어 나오는 것을 엄숙히 하고 자 하늘에 대해서 지극 말하는데 그죠?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지극함을 다 한다면은 결국은 뭐냐? 네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볼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민적 백성들을 말한다면 즉 근기 심지 소유시니 그죠? 백성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소유시 말미암아 베푸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니까. 하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네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항상 하늘이 너를 보고 있다 그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엄숙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관련지어서 말한다 그러면 네가 네 마음을 어디다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말한 것이니 그걸 항상 늘 삼가고 삼갈지니 그래서 예악 교화는 예와 악과 교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더라? 심지발이요. 마음의 바람이고 전장문불은 심지저예요. 전과 장과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법도가 되는 거죠. 모든 법도와 모든 그 다음에 문물, 글과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의 심지저야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제 국치 천하평은 심지 추야니 집안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져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정됨은 평안함은 다 마음을 미룬 것이니 그래서 마음이 다 미루어져서 실천된 것이니 심지 덕이 기성의 호인저 마음의 덕이 그 성대함인저 이렇게 보면 이게 채침은 저기 선생은 성리학자인데 이거 조금 공부하다면 이제 요 문제도 나올 겁니다. 성즉 리라 그랬죠. 성즉 리 그래서 성리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심을 감조하는 것은 뭐예요? 심을 감조하는 심학이 되고 우리가 양명학이라 그랬죠. 양명학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데 특별히 저 심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뭐냐?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여기서 근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맹자에서도 보면 결국은 뭘 다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대다 철안주의하면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진심하라 그랬죠. 네 마음을 달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개념이 아니라 양명하게 개념이 아니라 바로 맹자의 뜻을 이어서 결국은 위정자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심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네 마음을 어떻게 열어서 네 마음을 어떻게 잘 미루어서 백성들에게까지 이른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심지덕, 심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대하도다 이렇게 했네요. 다음, 이제 사망은 존차심자야요. 자,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고 맹자에서도 나왔죠. 존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 맹자 얘기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보존한 것이 되고,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늘로 부여받은 그 성품 그대로인 거죠. 그죠? 그대로 보존한 것이 되고, 하걸 상수는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걸과 상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수, 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은 시호가 되는 거죠. 껑거리 주 해가지고서는 그 집 말의 그 멍에 끈을 표현하는 겁니다. 수는 이름입니다. 상의 수는, 다시 말해서 이 두 폭구는 결국 뭐냐? 망차심자예요. 그죠? 다 이러한 마음을 잃은 것이 되고, 다 맹자의 말로 다 표현했죠. 태갑과 성왕은 곤이 존차심자예라. 태갑은 바로 은나라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탕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론 중간에 뭐 몇 명이 더 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 공식적으로 자 2대 군주가 되고요. 천자가 되죠. 그 다음에 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대 천자가 된 성왕입니다. 태갑과 성왕은 고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보존한 자이고, 자 태갑이라고 하는 것은 태갑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실은 할아버지가 자 이 나라를 세웠고, 원래 손자로 자라는 자식들은 그야말로 귀하게 자라서 좀 싸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매우 오만무례하게 구니까 바로 탕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이윤이 바로 태갑을 할아버지 무덤 옆으로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해서 이른바 신하가 그저 천자를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태갑이 거기서 현저하게 반성해서 그저 자기의 그 도리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모셔다가 천자로 세워놓고, 어쨌든 그래서 이후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난대도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왕 역시 어린 나이에 임금자리에 올랐죠. 어찌해야 될 줄 모를 때 바로 주공이 옆에서 일일이 다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한 누구의 자기의 작은 아버지들, 숙부들, 백부들의 이 반란까지 일어났었죠. 그럴 때 혹시 주공이 섭정을 했었는데, 혹시 주공도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았죠. 그걸 그래서 고나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냈음에도 그러나 결국은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이라. 존즉 치하고 망즉 나난이, 존하면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면 다스리고 이러한 마음을 잃게 되면은 어지러워지나니, 치란지 분이 고기 심지 존 부존 여하이라. 다 맹자 말씀입니다. 맹자의 말들을 그대로 다 빌렸네요. 치란, 다스려지냐 어지러워지느냐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존이냐 부존이냐, 그죠? 그 마음이 존했느냐 보존되지 못했느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존했는지 부존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후세의 군주된 자들, 인주, 사람의 백성들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보통 인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세의 군주들은 유지어 이제 사망지 치인된, 이제 사망의 다스림에 뜻을 두었는데, 그죠? 어떤 군주든지 간에 임금 자리에 오르면, 나도 옛날에 성군들처럼 그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뜻을 둡니다. 그런데 불가 불구기 도요. 그래서 그 다스림의 뜻을 둔다면은 그 도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세 군주들 가운데 나도 덕치를 하겠다, 어진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유지어 이제 사망지 도인된, 또 이제 사망의 도의 뜻을 둔다면은 둘진된 불가 불구 기심이니, 그분들의 그 마음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구심지호하며 그 마음의 요체를 구하며, 사실 마음의 요체를 구하는데 이 책을 버린다면은, 이 글을 버린다면은 하이체리오, 어디 무엇으로써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반드시 군왕이라면은 익혀야 될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침이 자수독 이래로 침잠기의하고
둘다침침돼있는데앞에침은채침의자기이름이되고그죠내가그죠내가이책을받아서수독받아서읽기시작한이래로부터이때자자는부터란뜻이죠예이책을어쨌든구해서공부를어쨌든서경을공부하기시작한부터이래로침잠기의하고여기서는그뜻에깊이잠기고그뜻이무엇인지를그뜻에그뜻을깊이잠겨서음미하면서참고중설하여여러학자들의그말들을참고하여서융회관통해다하나로잘그저잘버무리를잘해서다녹이고하나로모으고그다음에다그뜻들이관통하도록함에관통하도록함에그다음에이의내자입니다내감절중하니충이라라고읽지않습니다그중을잡았다라고할때는절중이라라고읽습니다이의감이절중하였으니끊어낼것은끊어내고딱중을그저중도를다잡았으니미사오지는다술구문이요은미한말과그속에담겨져있는은미한말과깊은뜻은깊은뜻들은다대부분이옛날에들은것들을기술하고옛날에들었다라는것은옛날에학자들이기술했던것을나도여기에다서술해놓았고그다음에이전우문은이전이다그러면요전편과순전편이죠그다음에세번째대우모편입니다대우모편을중명해서우모라고만이렇게썼는데요이전과우모는선생이개상시정하사수택상신이로다선생이그러면은주자가그죠주자가대개가일찍이일을바로워서바로웠다라고하는것은바로이미주자가이서경에대한주석을이미달기시작했었습니다그런데어디까지냐면이전과우모까지대우모편까지인데그래서선생이했기때문에여전히선생이남기신그글을보니까그종이에뭐가있어요선생님손길이이렇게아직도남아있었죠그래서때가손때가반질반질한것이여전히지금도새롭도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얘기는뭐냐면은선생께서어쨌든이렇게까지정리를하신것을내가지금이것을보았다라는거죠보면서여러가지감에잠기는데오호석재라아슬프도다집전은본선생소명이라이집전이라는것은본래선생이명한바이라그러므로고로범인용사설을불부여기서는기록할지로읽으셔야됩니다불부지별이라무릇선생의설명을인용하는데선생의설명을쓰는데다시별도로기록하지아니하고무슨소리냐면은이거는주자선생께서이렇게이렇게말씀하셨다주자왈아니면선생왈뭐이런뜻은안했다이소리예요왜그렇게만하다보면나중에결국은대우모편까지없을텐데이건뭐하다말은거가돼가지고말이안되잖아내가여기다해설을한것은어쨌든선생님의뜻을두루두루내가참작해서했다라는것을담기위해서별도로선생께서이렇게말씀하셨다라는것을기록하지않았다라는겁니다그러니까불부지별이라이렇게읽으셔야됩니다그다음에사대의설을분위육권이라사대뭐가되는가요사대우서가있죠요임금시절은우서로다보니까그래서우나라그다음에하나라은나라주나라이렇게해서사서가되잖아요그죠사서입니다내나라의역사입니다사대의역사설을까사대의설을몇권으로나눴냐면은분위육권이라나누어서여섯권으로만들었느니라너무이게글이많으니까그제가밑에다두었을겁니다제1권은우서5편이되고그다음에2권은하서4편그다음에3권은상서7편4권은주서13편5권은주서8편6권은주서11편으로되어있는데요이권개념이다라고하는것은바로뭐냐면은책이너무두꺼우니까이렇게한권한권이렇게나눴다이소리에요별로그건중요한내용은아닙니다편이원래가더중요한거죠그러니까이제권개념은일단그어쨌든저기뭐야채침이만들어놓은것은그래서나누어서여섯권으로했느니라문이시나치동도하니글은그죠글은때로서다르지만은다시말해서우리가우서를읽거나나중에저주서를읽을때글들이조금씩조금씩다르다라는걸아마느낄겁니다그래서글들은때로서다르지만은그다음에시대에따라
다르지만은 치동도 아니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한 가지 도로서 같으니 이거죠. 도로서 같으니 성인지 심의 현어서 유화공지 묘저 물하니 성인의 마음이 바로 글에 나타나는 것이 성인의 마음이 글에 나타나는 것이 유 마치 뭐뭐와 같다 화공이 화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화옹 그죠 하느님 신 이런 뜻입니다. 화공이 조화옹이 바로 물건에 그래서 그죠 물건에서 묘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모든 저 신들의 보이지 않는 조화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그저 싹트고 그저 꽃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화공지 묘저 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마음의 마음이 서 그래 글에 나타난 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그러니까 성인지 심히 현어서는 하고 토를 하나 더 붙이면 좋겠네요. 현어서는 유 그저 유 화공지 묘저 물하니 비정심이면 정미롭고 기품이 아니면 그죠 지극히 정미롭고 지극히 그러한 그 깊은 마음이 아니면 불능 이때는 심야리라 그죠 능이 알지 못할 것이라 시전야 이전 다시 말해서 채침이 쓴 이전은 어요순우탕 문무주공지 심엔 수미필 능조기 미나 내가 이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근과 순인근과 우인근과 탕인근과 문무와 주공의 마음에는 마음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반드시 능조기미 그 은미한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은 그죠 그분들의 그 깊은 마음에까지 은미한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요순우탕 문무 주공의 글에 대해서는 그죠 그 지금 현재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남긴 그 글에 대해서는 인시훈고면 이 훈고로 인한다면 훈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주석을 낸 거 이 주석으로 인한다면은 역 가득히 지의지 대략의이리라 또한 가히 그 뜻의 대략을 그죠 그 대략을 가히 얻을 수 있으리라 가정 뭐예요 기사년 그죠 가정이다 그러면 지금 영종 15년이네요. 영종 15년 기사년 3월 기망에 보름달이죠. 보름에 3월 보름에 무의에 있는 채침 자기가 그 사는 그 지역이 됩니다. 무의 채침은 서하노라 내가 섬을 썼노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